안녕하세요. 칼럼 읽어주는 남자 칼읽남 한동화입니다. 한동화의 생생별곡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능입니다. 며칠 후면 올해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드리는 편지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라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모두 걱정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잘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더 시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 한없이 늘어나는 인구로 유엔은 모든 국가에 매년 15%의 인구를 감소시킬 것을 공고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주에서는 매년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시험을 보게 해서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지금도 수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시험으로 순위를 매게 한다는 이 땅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성공은 시험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바랍니다. 매 순간의 결과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선택됐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탈락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자의 고등학교 친구 중 S대를 지나간 친구는 현재 힘든 나날을 보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릴 적 한 친구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검정고시로 학업을 마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 승자는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인생은 과정일 뿐입니다. 노노 옹야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글귀입니다. 그러나 즐기는 자는 믿는 자만 못하고 믿는 자는 노력하는 자만 못합니다. 자신을 믿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필자는 어릴 적 별똥별을 보고 싶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별똥별을 본 적이 있었고 소원도 많이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때 밤하늘을 자주 올려보지 않았다면 별똥별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매우 많은 기회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의 신동수에만 달려있다는 머리카락을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노력과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는 꿈에 머리카락이 보일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뚜껑이 있는 어느 상자 속에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있고 50%의 가능성으로 독가스가 살포되는 특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가스가 살포되면 고양이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자 안의 고양이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기에 식상하겠지만 양팔로 가슴을 감싸고 눈을 감은 채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불안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낼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모두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한 마리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자 안의 고양이는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믿는다면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뚜껑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은 이 글을 읽지 못하겠지만 마음의 울림으로라도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 살아있는 고양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권투를 빕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생생별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